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많이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판할 것은 강하게 비판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할 것은 협력도 하겠습니다. 몇 가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을 알리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 쇄신입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총선 출마 인사 배려용이나 국면 전환용이 아니어야 국민들의 합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복원과 야당과의 대화에 과감하게 나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께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민과 언론과 소통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막히면 병이 됩니다. 소통하면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고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국정을 다잡고 약해진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당의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000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등록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통해 $200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까지 상세하게 신고합니다. 공직자의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에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